전남 여수시의 공공화장실이 캘리그라피 작품을 만나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시민들과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락함을 주는 공간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요. 이영춘 기자가 전합니다. 여수의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복지를 만들기 위해 여수 여성 미술작가 회원 4명이 모여 공공화장실에 여수의 감성을 담은 아름다운 글과 그림, 사진 작품을 내걸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범민문화재단 여수 캘리베가 주관한 화장실 문화복지 만들기에는 황진아, 김도유, 이소영, 박연화 캘리그라퍼의 디자인과 손글씨를 결합한 캘리그라피 총 40여 점의 작품을 시내 20곳 화장실 입구에 전시해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그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은 전라남도의 그 남도 르네상스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와 또 범민문화재단에서 우리 여수시에 이 사업을 유치하고자 해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여수 시민뿐만 아니고 국민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그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글과 그림, 사진이 있는 작품을 전시해서 따뜻한 위로를 전달하고 아울러서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홍보하는 새로운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묵 일러스트 시와 사진 그리고 수채화 젠탱글 작품을 배경으로 여수에서 활동하는 시인의 구절이 어우러져 공간의 분위기를 새롭게 표현해내 흥미를 더해줍니다. 아날로그적 느낌과 밋밋한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함을 넘어 독특하고 창조적인 글과 그림은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 시민과 여수를 찾는 관광객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복지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